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1일, 8월의 첫째 날인데요. 그래도 양호하게 출발해서 다행입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51% 상승, 코스닥 1.90% 상승. 오늘 상승 한 내용을 보자면요, 외국인이 1735억 규모로 거래소에서 사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개인이 사주다가 이제 손바뀜 나와서 기관 외국인이 같이 받아줬다. 그리고 선물만 조금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된 것이 조금 강하게 가려는 것을 좀 막아두는 그 정도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콜옵션도 36억 규모로 사줬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보면 코스피 시장 장막판에 더 들어올려서 2500억대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보합권으로 막판에 들어올렸네, 그죠? 그래서 양대 시장 다 양호하다. 닥터K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 위주였고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해서 상승세 확대시키면서 끝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2300 돌파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윗골이 이렇게 보면 달긴 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장이 괜찮아지면 갭 상승해가 뜨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목표치만큼 여기까지 한 3000, 2300 한 얼마입니까? 아까 계산을 했는데, 그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장중 상황 보시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 쭉 지속해줬고요. 1735억 규모 매수세 비교적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장 초반에 300억대 매수하던 거 그냥 확 던져주고 기관 외국인이 받아줬다. 양호입니다. 그에 비하면 선물을 외국인이 5000계약 정도 샀다가 밀어줬고 다시 그래도 좀 들어올리면서 끝낸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급등시키진 않겠다, 좀 천천히 숨고르기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 콜옵션, 풋옵션은 크게 지금 상관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죠. 풋옵션 보면 샀어요, 그죠? 보이시죠? 풋옵션을 개인이 20억 샀어요. 그러면 지수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랬어요.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11은 개인이 콜 사면 주가 안 올라가고요, 개인이 풋 사면 주식 안 빠져요, 그죠? 사니까 붕 들어올리고 밑으로 처지니까 그래도 좀 던져주는, 그러니까 지수를 좀 잡아주는 그 정도지. 만약에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이 20억 이상 계속 풋을 사줬다면 지수가 더 강하게 갔을 텐데, 일단 그것은 큰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기관 외국인이 이제 서서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제법 1700억 같으면 이제 신호탄 쏘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의 1700억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중에 가장 크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그죠? 2000억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닥터K는 전체 전간판 잠깐 한번 보자면요, 자 IT 그만 하고요. 자, 반도체가 오늘 강했습니다. 코스닥 IT도 비교적 강세고요. 조선주 그만 하고요. 조선기자재 비교적 강세, 건설주 그만 했고요. 철강이 오늘 좀 셌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증권주, 보험주, 내수주, 그리고 특히 바이오, 바이오주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에 물려 계시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그래도 오늘은 좀 한시름 놓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니까 저도 오늘 기분이 좀 괜찮네요, 그죠? 자, 나중에 바이오주 관련은 셀트리온 삼행제 이야기하면서 할 텐데, 오늘 그래서 셀트리온, 자, 전일, 전전일 여기서 우리 매수했던 채팅방 팀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던졌대요.
28만 6천원.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10% 정도 먹었지 않습니까? 가만 들고 있지 말자 그랬어요. 목표치가 28만 9천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끊어먹고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나, 자, 하나투어 여기서 매수 포인트 드렸는데 사자마자 천원 올랐어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20일 딱 올라타는 매수 포인트. 이격이 크기 때문에 완전 정배열 돌리기 전에 올라탔습니다. 이중 바닥이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대한, 규제 좀풀 가능성 높기 때문에 관광업계 다시 돌아설 수 있다 판단했고,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모두투어는 가는데, 하나투어 못 갔어요.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설 수 있다 판단했는데 적중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자유님. 핸드폰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유님, 여기 아까 46,300원에 삼성전자 사라고 했는데, 대나라 했는데 혹시 체결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닥터 미드나잇 로시 오랜만입니다. 민조님도 반갑고요. 양양 셀트리온 가져 있어 혹시?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조정 타이밍입니다. 조정 여기 조정권이거든요.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정 받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호박님도 반갑고요. 곧이 아니라 오늘 벌써 조정 들어왔어요. 28만 9천원 여기가 저 고점이라고 목표치라고 제가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꺾이면 우리 기업님처럼 잘하시는 분들 여기서 던져요. 그냥 그럼 얼마 빠졌어요? 벌써 9천원 빠졌어요. 9천원 같으면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3% 아닙니까? 9천원 같으면 거의 3%왜 토해냅니까? 여기서 다 던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비중 축소하셔라. 일부는 들고 갈수 있겠죠.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더 빠르게 더 자신 있는 사람 다 던져도 상관없겠죠. 왜? 웬만큼 갈 만큼 갔거든요. 조정 받으면 다시 들어가겠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셀트 사고 싶어? 양양 이런 데 사야지. 이런 데 3일 전에 이제 사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되지. 자꾸 타이밍 늦다. 자꾸 오르나 안 되면 사더라. 현대차도 그렇고 잠깐 보죠. 현대차 물론 일부만 가지고 있다, 청산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다는데, 이나 샀다면서, 24일 날인가? 12만 8천원. 안 되지. 눌리면 사라고 그랬는데, 그냥 안 물어보고 그때 샀어요 했던 것 같아서, 눌리면 사야 돼, 눌리면. 일부 들고 있다니까, 20일이 컵을 틀잖아, 위로. 여기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12만 6천원. 팔아먹었던 거 여기서 다시 사. 양봉 나오면, 밀리면, 양봉 나오면 사고, 여기인 것. 여기 전고점인 건 13만 1000원과 여기 13만 4000원을 목표치로 일단 들고 가면 되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팔아먹었으니까 상관없어. 일부 들고 있다면서. 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거는 비중 큰 분들은 포트에 조금씩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10% 10%씩 이렇게 담아두는 거 좋아요. 시장 턴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야 돼요. 이런 애들 안 데리고는 못 가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특별히 이 업종에 그렇게 나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 뭐야 현대차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뉴스 나오는 게다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오늘은 주역은 바이오주다. 그동안에 자 이런 것들 아마 공매도 청산 물량 들어오지 않았을까? 쇼커버링 일명 쇼커버링.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인 거하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들었다 7번. 야 끝났어요. 접근하지 마라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왔네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자고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면 바이오즈 저는 별로 좋게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여기에 대한 공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닥터 K가 어제 밤에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한번 체크하면서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추가로 정리를 한번 했고요. 여기 안에서 적당한 종목들 잘 매매하면 된다. 타이밍 노는 걸로 접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빠진 거 있습니까? KTNG는 좀 빠졌는데 KTNG 빼고는 여기 아래 위로 전부 다 빨간 불이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파란 불 별로 없습니다. 종목 잘 여기서 본인들도 체크하시면서 닥터K가 올린 거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서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타이밍 잡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미국 선물시장 잠깐 보면 다우존스는 플러스 0.02% 상승 중이고 자 나스닥도 플러스 0.25% 상승 중입니다. 별 문제 없어요 현재. 알파홀딩스 코아 스템 매일 체크하시네, 그죠? 일단 보죠. 매일 했으면 여기 자랑 있을 거예요. 알파홀딩스. 치는 게 빠르겠다. 알파홀딩스 일단 여기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돌파 시도 못했고 아직까지 밑으로 안 깼으니까 아직은 들고 가도 되겠네요, 그죠? 일단 5분봉으로는 돌려내고는 있으니까 위로 빵 치고 가야 되는데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보아스로 따로 있네, 안 되겠네. 맞아요. 지금 내가 마이크 앞에 걸쳐져 있어서 그래요. 원래 뭐 빠른 편도 아니지만. 자, 여기 잘 돌파해야 됩니다. 저항권이거든요.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이것을 돌파하면 14,200원까지도 갈수 있는데, 밀려버리면 다시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게 외국인이 좀 들어오곤 했어요, 그죠? 그게 제대로 된 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BGF 리테일. 21선 올라타면. 잠깐만, BGF.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리고 이거 어디 겁니까? 거래소네. 별로, 일단 별로. 제 입장에선 별로. 냥냥. 올라가도 여기 가면 또 눌려. 여기 가면. 이런 거 말고 우상향. 우상향 하는 거. 양양 많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나아. 삼성화재 이런 게.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돌려냈잖아. 그리고 지금 강이 막 듣고 하다가 못 팔잖아. 그러면 약간 러프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직장인 모드로 너무 빨리 하는 건 하면 뭐 타이밍 놓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뒤에 딱 쳐다보이는데 못 하잖아. 적당한 거, 우상향 틀은 거, 그런 거 해야 돼. 차라리 현대차 눌리면, 현대차 12만 6천 정도 오면 더 사고. 그 다음에, 예, 어서오세요. 양양, 뭐뭐 갖고 있는 거 빨리 올려봐봐. 난 양양이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삼성전자 갖고 있냐? 삼성이나 현대차랑 삼성전자도 꼭다리에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46,700원 산거 알고 있는데 단가 올려봐봐 빨리. 그럼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비중에 15%씩 들고 가. 어차피 직장인 모드로 해야 되니까. 맞지? 내 머리 좋지? 자 꼭대기 살래 진짜? 물론 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나는 46,000원부터 이야기했다. 46,100원. 그럼 적당히 눈치껏 밑에 적당히 막 대놓고 해야지. 만약에 수업 들어가고 하면. 아니면 아침에 주로 1시간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때 수업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는데 적당히 사 들어가야지 적당히. 디아이 잠깐만요. 5,462원. 야, 매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5,426. 일단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어요. 오늘 3%. 그리고 최근에 기관외 외국인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괜찮고. 자, 그러나 여기 단기 목표치 55,300원 권 정도 가면 윗골이 달면 적당히 청산하시라. 죄송합니다. 여기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안 처지고 대박 양봉 세우면서 뛰었다. 위로 가겠다는 겁니다.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이평선 크게 이격도 없고 여기까지 갈수 있어 보여요. 여기까지 5,540원권. 그러면 대략 120원이니까 대략 한2%뭐 이상 수익 나겠네. 그죠? 자, 여기 갔는데 안 밀리고 스트레이트를 치고 가면 그래도 절반 매도 여기서 아마 밀릴 거예요. 그 다음날 다 던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아, 뭐 컬컬하네. 내일 적당히 여기 5,200원 정도만 지켜주면 문제없는데 밑으로 확 깬다 던지세요. 그게 낫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잘 지키는 모습 보이면 도찌나 적당히 아래 윗골이 달면서 적당히 멈춰주면 홀딩. 그리고 다음에 5,5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고 여기까지. 그렇지 않고 밑으로 확 밀린다 싶으면 비중 축소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이 뭐 소량이긴 하나 조금씩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갈 수는 있어 보인다. 수익권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8월 첫째 날이고 어저께 사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윈도우 드레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칸지 아닌지는 오늘 판가름 난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 거 보니까 바닥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312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추세선 상단까지 열려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요. 코스닥은 이제 단기 저항대 왔습니다. 20일과 240일 저항권이니까 이거 강하게 뛰어넘을까는 좀 오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닥터케인 아직까지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할 텐데요.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유튜브가 이제 광고주를 붙여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 방송하는 것은 계속 꾸준히 제가 할 겁니다. 닥터케이의 힘을 좀 실어 주시려면 광고 시청 열중 쉿 하고 보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 주시고 지인들에게 닥터케이 장중에 무료로 상당 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에 돈 100만 내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줄걸요. 잠깐 말고 하루에 기본 3시간에서 5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에 따라서 아침에 1시간은 거의 고정이고요.
낮에는 시간 되는 대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등 날려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무료 방송 많이 시청하실 수 있겠죠? 내니 눈따,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